안녕하세요. 얼빼미TV입니다. 오늘 제가 거제도에 왔습니다. 거제도에 왔는데 이 또 산속에 이런 큰 초대형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산 쪽이고 바다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주위에 보면은 마운틴뷰 밖에 안 보이고 진입로도 이렇게 시멘트 포장길, 인도 같은 길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잡초가 무성하게 쌓여가지고 들어가기가 조금 힘드네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이런 어릴 때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. 그때 초등학교 한 3, 4학년 때인데 우리 동네 형하고 같이 저수지에 그 민물 새우 잡으러 갔거든요. 여러분들 그 깨끗한 저수지 계곡물 이런 데는 민물새우가 있습니다. 그거 잡아서 이제 새우탕을 끓이죠. 맑은 탕을 끓이고 무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아주 맛있는데 그거 잡으러 저수지에 갔다가 큰 뱀을 만났어요.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사람 키 정도 되는 한 1.5m 되는 큰 뱀이, 아니 우리를 보도만 보통 뱀이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. 사람을 보면은. 근데 이 뱀은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머리를 바짝 제게 세우고 우리 쪽으로 확 물려고 달려들더라고. 그래서 뭐 새우 잡은 것 양동이 하고 새우 잡는 그 바구니 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와서 혼쭐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여름철에는 꼭 바닥에 뱀 있는지 이렇게 보고 조심해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. 야, 여기 잔디밭인데 엉망이 됐네요. 여기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. 지금 저 밑에도 건물이 또 요것처럼 하나가 보이는데 바다는 아예 안 보입니다. 저는 산입니다. 산이고 북쪽을 또 바라보고 있네요. 이쪽이 북쪽이거든요. 여기다가 이런 큰 청소년 수련원 같은 시설을 이렇게 지어놓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2009년도 사용승인이 난 거니까 한 14년 정도 됐죠.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시설을 사용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. 내부도 보니까 텅 비어 있고 뭐냐면은 결국에 거의 이제 완공해 놓고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가 났든지 제가 봐서는 뭐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저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.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. 아, 사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 건물만 지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비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. 지금 이 건물은 보니까 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. 휴게시설인데 제가 봐서는 이제 펜션이나 이런 건 아니고 청소년 수련원, 네, 그런 쪽으로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놨는데 이렇게 폐가가 돼 있고 뭐 요새 학생도 많이 없으니까 수련원 이런데 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런 시설 사람들이 안 오죠. 또 지금 뭐 코로나 2차 막 또 유행을 한다는데 아이고 이 운영이 좀 어렵겠죠. 넓습니다. 예, 말이 8,000평이지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. 저 밑에 건물도 조금 이따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겠는데 야, 아깝습니다. 지금 여기도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뭐 집기류도 없고 뭐 가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보니까 지금 계단도 이렇게 화강암 석판이 이렇게 깨져 있고 어휴, 나무들도 막 자라서 계단을 들어오고 아이고 난립니다. 참 멋지게 지어놨는데 여긴 또 숙소 숙박시설 만들어 놨네요.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이 8,000평 땅값하고 아무리 산이지만은
그 땅값하고 이렇게 큰 건물 하나 짓고 밑에 별관 하나 짓고 하면은 최소한 제 생각에 뭐 3,40억은 쉽게 들죠.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놓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, 개장도 못 해보고 이렇게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. 안은 지금 보면은 뭐 깨단도 널려 있고, 누가 여기 건조장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막 양파도 늘어놓고 깨단도 막 늘어놨는데, 저기 누구 잠을 잔것 같아요. 매트리스가 또 보이죠? 이런 데 보면 또 노숙자들 들어옵니다. 또 혹시 또뭐 이상한 변사체 나올까봐 조금 겁나는데, 이렇게 노숙자들 묵은 또 흔적이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. 아까 본저 본관 건물 바로 아래쪽에는 지금 이렇게 별관을 지어놨습니다. 여기 산속에 이 수련원, 이런 교육 관련 시설이, 새 시설만 지으면 뭐 학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올 거다 하는 그런 자기만의 희망 회로를 막 돌리면서 지었겠죠. 여름만 아니면 긴바지 꼬는 건데. 아유, 지금 여기도 엉망이네. 어떻게 들어가지? 아유, 이런 데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. 말이 안 돼. 어렵게 수풀을 뚫고 들어왔는데, 아, 텅 비어 있네.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는 큰뭐 강당 같이, 아니면 방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, 방을 쪼개서. 이렇게 아무 진도가 안 나가고 그냥 건물, 시멘트 건물만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. 열려 있다.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. 아유, 아, 여기 방이네. 방들이 이렇게 있고. 여기도 학생들 방 만들려고 이렇게 건물만 지어놨습니다. 건물만 지어놓고, 아무것도 없네요. 텅 비었습니다. 건물 벽은 지금 크랙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최근 녹물 같은 게막 흘러져 나와 있고, 진입이 너무 힘듭니다. 아이고, 이제 나가자. 아니, 놀래라.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아. 놀랬네. 이제 나가면 다시는 안 와야지, 여기. 네, 오늘 그제도 수련은 폐건물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렇게 잘못 투자를 하면은 이 현금이 이 땅에 한 몇십억을 묻어놓고 평생을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.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, 여기에다가 나만의 희망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